카리아에 50A짜리 주행 충전기 연결하고요. 다이팩토리사의 190AAC 모델을 장착해 봤습니다. 여기는 사실 뭐 이제 이거 200A로 치면 200A, 300A, 400A 등등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고객님의 수요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다이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색깔도 탄 색깔과 카키 색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앞쪽 발전기에 주행 충전기 배선을 해서 1열 의자 밑에 두었고요. 사용하시 편하도록 이 배터리는 적재함 쪽에 뒀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번 USB 타입 그리고 시가 잭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여기 주행 충전기 선이 XT90 단자가 되어 있고요. 여기 메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동 걸고 있는 상황에서 51A 정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 여기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게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휴대폰 있으시면 휴대폰 충전기 커버 벗기시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차징 누르시면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파워뱅크는 220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220 인버터 누르시고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뒤쪽에 보시면 220V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거 연장하는 선이 따로 있고요. 간단하게는 집에서 쓰시는 멀티선 긴 거 해가지고 연결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배기팬이 있잖아요. 주의하실 게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통풍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주변에 너무 바짝 붙여서 짐을 싸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이 배터리는 90도까지는 돌려도 되는데요. 180도로 완전히 뒤집으시면 안 좋아요. 모든 파워뱅크는 뒤집으시면 안 좋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예쁘게 손잡이 있는 가방까지 되어 있고요. 195A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리고 2박 3일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캠핑 리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